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옆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렇게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언제나 잊어버리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자녀들 곁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곁으로 내려간다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엄마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아니, 자녀가 엄마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자녀들은 엄마가 돼본 적이 없죠. 근데 부모님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요? 어릴 적에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저희 작은 아들이 유희왕 카드, 유희왕 카드 매니아였어요. 이 아이가 유희왕 카드에 모든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그거에 거의 그 너무 이게 빠져들어서 이 경건한 목사님이 한순간에 그걸 갖다가 작정하고 버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나중에 보인 반응은 이 아이가 이렇게 어딨어 찾다가 아빠 근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빠 어딨어? 그런데 아빠가 이리 오련 멋지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아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해악한지 너의 인생을 잡아먹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 취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보다 더 슬게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죠.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그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생각밖에 안 되는 사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이사 왔습니다. 산골짜기 마을이었어요. 제가 꼭 챙겨가고 싶은 게 있었는데 딱지. 제가 비료 포대에다가 딱지를 가득 담아서 그걸 갖다가 끈으로 묶어서 엄마에게 갖다 줬을 때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이 쓰레기를 왜 갖고 가냐고 하면서 확 내던졌고 제가 그때 엉엉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고향을 떠나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그런데 이제 센스쟁이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어머니가 짐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눈을 찡긋하더니 그걸 다 트럭에 실으셨죠. 그리고 이사 간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두 분은 그걸로 인해서 전쟁이 나셨죠. 근데 제가 갑자기 소중했던 딱지의 기억이 그 순간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눈물을 그 아픔의 깊이를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 곁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폭력을 저지른 건지를 알게 됐어요. 주님은 우리 곁에 그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거든요. 아이들은 어른 못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그리고 아파했고 기뻐했던 게 있어요. 주님처럼 아이들 곁으로 내려가면 그때가 소통의 시작이고 아이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반대의 방식을 취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 있는 대로 올라오라고 끌어대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내려가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